당신과 함께 with you. 안녕하세요. AMBC 인터넷 찬양 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의 김수경입니다. 벌써 9월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란 시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을에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언젠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오면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오직 당신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일 거란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 많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위드유 시작합니다. 첫 찬양 듣겠습니다.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Oh yeah 내 맘에 소 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Ooh, yeah.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yeah. 주 예수 내 맘에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강찬의 승리자를 준비해봤는데요. 강찬은 짙은 호소력과 파워풀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보컬을 갖춘 대표적인 CCM 남성 보컬리스트죠. 지금까지 총 5장의 정규 앨범과 한 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고요. 이 곡은 특별히 5집 사명자란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인 사명자를 통해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생명이 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강찬 씨의 승리자 들어보시죠. 하나님
오스기니스는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와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이 소명의 총체적인 의무를 회복한 것은 정말 극적인 사건이다. 루터는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선언했고 윌리엄 틴테일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긷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퍼스는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경계하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딘가에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산 위는 물론 산 아래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이 땅에 오직 들으시겠습니다. 보내시니도 하나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끝까지 인내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Hello, 여러분의 사랑하는 방송 당신과 함께 위드유의 김덕천의 칸타빌레에서 김덕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빌헬름 밀러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잘자요입니다. 나 방랑자 신세로 왔으니 방랑자 신세로 다시 떠나네. 5월은 흐드러진 꽃다발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아가씨는 사랑을 속삭였고 그 어머니는 축복을 하였건만 이제 온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나의 길에는 눈만 가득 쌓였네. 나 다시 이 같은
방랑길을 떠날 것을 알지 못했기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나야 하네. 나의 길동무는 차가운 달빛 속에 비치는 내 그림자뿐. 하얗게 눈덮인 벌판에서 나는 짐승의 발자국을 따르네. 사람들을 만나기 전 이곳을 떠나리 그녀의 집 앞에서. 길 있는 개들은 마음껏 짖어대리 사랑은 방랑인 것을.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귀여운 내 사랑 잘 자요. 그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대의 단잠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발걸음 소리 들리지 않도록 살며시 살며시 문을 닫네. 나는 그대의 방문에 한마디 말 남겼네. 내가 당신을 생각했음을 내 진심을 기억하기 바라며 잘 자요 내 사랑. 이 시는 독일의 시인 빌레르 밀레의 연작시 겨울나그네에 나오는 첫 번째 시로 슈베르트는 같은 제목으로 이 시들의 24개의 곡을 붙여 가곡집을 발표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는 이와 같은 600여 편의 가곡을 작곡합니다. 그는 1797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31살이던 해 1828년 11월에 빈에서 죽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입니다. 짧은 그의 생애 동안 그는 그 당시 시의 음악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낭만주의 가곡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가곡은 시와 노래, 피아노가 모두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그 시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들으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가 18세 때 만든 가곡 마음은 사실 괴테의 동명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 번호 1번으로 피아노 소리가 다급한 말바급의 소리를 뒷배경으로 내며 말을 달려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죽음을 예감하는 아들, 교활한 마왕의 유혹, 그리고 아버지의 다급한 위로와 격려 등이 어울려진 곡으로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들으면 매우 인상적인 곡입니다. 슈베르트는 이러한 가곡 외에도 미완성 교향곡을 포함한 8편의 교향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1200여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특히 존경하였는데 그는 베토벤 사후 1년 후인 1828년에 죽게 되는데 그의 유해는 빈의 베토벤 무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오늘은 시를 노래로 표현한 가곡의 왕 슈베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으로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의 첫 번째 곡인 잘자요입니다. 눈덮인 추운 겨울 시골길을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랑자로 떠나는 나그네를 상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덕천이었습니다. 이 Schnee, nun ist die Welt.
여러분은 AMB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ANC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anconnuri.com에서 AMBC 라디오로 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AN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인 anbc.anconnuri.com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방송은 방송 다시 듣기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NBC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곡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ANBC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컨택트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핸드폰 앱에서 영어로 컨택트나 한국어로 청취 소감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요, 검색창에서 With You 페이지를 검색하셔서요, 메시지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With You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편안한 쉼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신청곡 및 사연 코너입니다. 한국에서 이미연 성도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남미 워십 램프 3집에 있는 나는 믿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사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시련만 주셨다는 것을 믿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견디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곡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집의 황교안, 코너의 김덕천,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